SGSN 시즌 2 포데아스. 2017 핫식스 GSL 시즌2 코드에스 32강 시조 경기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GSL 이벤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 이벤트입니다. 치어풀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요. 재치 있는 치어풀을 작성해주시면 중계진의 선택에 따라 총 두 분에게 공허의 유산 일반판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난 이후에는 선물 추첨이 이어지는데요. 로켓 콤퓨어 마우스와 칸가 마우스 패드 세트를, 저글링 인형과 탐사정 인형을 선물로 드립니다. 자, 마지막 온라인 이벤트입니다. 오늘 경기 최종전 1세트 맵으로 어떤 맵이 사용될지 예측해보시고 저희 아프리카TV 게임앤스포츠 페이스북에 댓글로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당첨자에게는 로켓 콤퓨어 마우스와 칸가 마우스 패드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조성주 선수와 승자전에서 만날 상대를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2강 C조 2경기 시작하겠습니다. 핫식스 GSL 이어서 두 번째 매치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아온 이연표, 그리고 역대 최고의 실력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박영우 선수의 그 맞대결이거든요. 그래서 이연표 선수는 이번 조 준비 엄청 했습니다. 네. 원래 이제 항상 연락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거의 3주가량은 밖에 나가질 않았어요. 그렇죠. 정말 집에서 게임만 했고 이번 시즌에 떨어지게 되면 좌절이란 좌절은 다 먹을 거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였어요. 네. 종료표 승률 살펴봤을 때 저그전에서의 높은 승률, 하지만 상대는 박영우 선수예요. 네, 그래서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또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해도 그런 그 감각을 유지하기에 상대적으로 좀 불리한 점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그런 그 특별함을 보여줄 텐데, 과연 지금 이 시기에 이원표 선수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특별함이 있을까는 좀 의문이 들 수 있겠죠. 네, 이에 맞서는 박영우 선수. 저 여기서 대저그전 능력이 승률만으로 따져봤을 때는 이원표 선수다 낮은데 경기 수로 봤을 때 훨씬 많아요. 그렇죠. 64%라는 승률이 낮은 성적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박영우의 약점은 저그전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이원표를 상대로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거고, 박영우의 태단전과 프로토스전은 정말 미쳤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최근 경기에서도 한지원 선수에게는 발목 잡혔을 뿐 다른 종족전의 승리 이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승자전에서 조성주 선수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겼어요. 네. 뭐 박영우 선수의 힘이라고 한다면 밸런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모든 종족을 상대해도 항상 이제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게다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경기를 한다고 해도 쉽게 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게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래서도 GSL 꾸준하게 이렇게 코드에서 올라왔다고도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런 만큼 평균치가 높다라는 건 좀 더 박영우 선수가 승리를 높일 수 있다는 뜻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이영표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검증받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박영우 선수를 상대로 해서 좋은 모습 보여줘야 이번 시즌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1세트 대결이 시작하겠습니다. 프록시마에서 1세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저그 인형 이원표 선수. Curious. 박영우 선수 찾기 위해 준비를 많이 해서 나온 이원표 선수입니다. 그 결실은 맺어야죠. 이에 맞서는 빨간색 저그 인형 박영우 선수입니다. Dark. 살람은 올라가고 있어요. 심미적인 부분을 완벽하게 활용했습니다. 프록시마를 본인이 골랐고, 최근 저조전에서 항상 15세 당했어도 불구하고 17 앞마당을 가져가는 게 박영우였거든요. 프록시마라는 맵은 뒷마당이 있다 보니까 빠른 못은 안 할 것이다. 이원표도 그에 맞춘 운영을 하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네. 박영우 선수 입장에서는 속였다! 된 거죠. 그렇죠. 가스치 하면서 살란봇 선택을 했습니다. 네. 박영우 선수. 근데 여기서 드는 생각은 박영우 선수의 저글링이 숨어서 나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돌아가기가 돌아갈 수 있는 동선이 사실 없어요. 두 번째 대군주도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네. 그럼 이건 극단적으로 아마 바로 모아뛰기 하면서 맹독충까지 게임을 끝내는 그 빌드만이. 와, 대신에 근데 이제 원래 이 빌드가 조금 더 폭발력을 올릴 거면 저글링이 초반에 한 4개 정도가 숨어서 상대 기지 근처에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업그레이드가 끝나고 맹독충 둥지가 딱 터질 때쯤에 그때 이제 본진에서 출발하는 저글링과 함께 맹독충으로 바뀌면서 들어가야 예. 가장 이제 타이밍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그걸 못한다라는 변수는
있습니다. 네. 일단 이거 준비는 박용호가 엄청 해왔을 겁니다. 상대방이 17한 마당을 하게 됐을 때 애벌레 생성을 대군주가 내 점막을 보고 나서 찍었을 때 저글링이 발업이 되고 그때 달려 나가야겠다. 그렇게 되면 늦게 가더라도 타이밍이 있다라고 준비를 해왔고 만약 상대방이 12못을 하게 됐을 때는 잡아먹고 이기는 그림까지 그려왔잖아요. 심리적인 부분에서 단 하나도 밀리지 않겠다라는 준비성인데 이원표가 지금 속아서 일벌레 찍었어요. 네. 자 여기서 지금 이건 페이크 발업 지금 끝나고 저글링 위주로 병력 생산 꾸준히 해주고 있는 박영우 선수거든요. 일단 여왕은 상대는 나오기 때문에 네 여왕을 이제 활용할 수 있긴 한데 이거 입구에서는 막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거리가 제법 되고요. 와. 그럼 건물로 막아야 돼요? 근데 준비 진짜 잘 됐네요. 사링 나가는데 예. 사링이 나가고 나서 발업이 됐어요. 어? 그래서 달려나가는 거 못 봤고 늦게나마 저글링 온 거 보게 되는데 이거 맹독충변태 하는 거 알더라도 굉장히 안 되거든요. 네. 어 일벌레 대기 일단 이번에 10기를 더 많이 오. 받고 있기 때문에 막계산에 쏠 않고요. 대신에 여기서 한 6-7기 정도까지 잡히는 선에서 막아내면 그나마 이제 따라갈 수 있습니다. 네, 촉수 준비 중이에요. 일단 지금 촉수 완성되는 것까지 기다려야 되고 뒷마당을 그냥 버려야 됩니다. 상대방이 뒷마당을 깨겠다고 하면 차라리 네. 내주는 게 나을 정도로 네. 강영호 선수 완벽한 올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본진을 절대 막아야죠. 문제는 좀 때리다. 뒷마당에서 나오던 네, 저글링들이 끊기는 건 이제 좀 약간 위험했었는데 그나마 네. 덜 끊겼고요. 자, 맹독충 4기가 장전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확실히 막을 수 있는 그림들은 그려지고 있습니다. 심시티도 해주고 있고 가시촉수가 완성되면서 3여왕이 완성이 됐는데 조만간 수혈 에너지가 생기거든요. 맹독충도 변태가 되는데 네. 강영훈은 단 한 번에 밀어내야 되는 거죠. 여기서 1번을 찍어요? 막았다 판단 이미 해버렸나요? 자 이거 또 찍어 지금 두 개 나왔고 일단 맹구충이 찍히는 상태니까 그럼 혼내주고 싶죠? 들어가서 일벌레를 몇 개나 찍히느냐? 야 오른쪽 뺐어요 6킬이면 아직 애매해요 네 상대는 여왕과 속수와 맹구충을 또 보유하면서 뒷마당을 복구할 수 있는 이제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 정도면 박리호 선수도 조금 세 개 더 찍어 일벌레 세 개 더 찍어요 일단 여왕 맞습니다 맹구충이 나온 상태로 여왕이 있기 때문에 이건 막았다를 오! 아이고, 네, 실수 나면 안 되죠. 예, 이거네. 근데 지금 당장 상황이 나쁜 게 아닙니다. 스가스도 먼저 지어둔 상태이기 때문에 뒷마당 재건하면서 여왕으로 입구 좁히게 되면 사실상 그 이후에 후속 고리는 없다라는 네,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여왕 조이기 나오죠. 그래서 박리호 선수 조금 더 성과를 내고 싶었을 거예요. 이 정도에서 막히면 일벌레에서 비슷한데 결정적으로 수비력에 큰 차이가 생겼잖아요. 촉수와 여왕을 보유한 이호표 선수는 훨씬 더 안정적인 추가 확장을 가져가면서 더 많은 일벌레를 마음껏 찍어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방용 선수가 어떻게든 맹독충이 양 반대쪽으로 또 빼놨었는데 그것도 여왕이 닫고요. 근데 터졌어요. 내기 본진 쪽에 터졌어요. 터졌어요. 이거 일벌레 1.4 몇 개나 되는지 5개. 아 이러면 데미지가 들어간 거죠. 네. 지금 여기 4기 정도.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러면 이제 다시 턴이 바뀌었습니다. 박영호 선수가 여유있게 일벌레 찍어주면서 운영 가도 돼요. 예. 사실 이제 저 맹독충이 터지지만 않았다면 뒷마당에 부화장을 펼치면서 번식제를 바로 누를 수 있었어요. 네. 바로 누르는 순간부터는 일벌레만 찍으면 되는 이원표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박영호가 순식간에 역전을 한 거죠. 네. 사실 부화장이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해도 불리할 게 없었던 경기였습니다. 정말 일벌레가 잡히지 않았으면 하지만 일벌레가 잡혀버렸기 때문에 박리호 선수는 이제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물론 이제 번식지가 늦다라는 점이 있긴 한데 여기서 이제 뒷마당 터지는 대로 번식지를 눌러줄 수만 있는 판단이 된다면 그럼 이 정도면 뮤탈리스크 대 뮤탈리스크라고 해도 아슬아슬하게 막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자원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거고요. 네. 일단 이원표 선수 입장에선 그래도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오는 걸 주먹이 날라올 때 보고 나서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끝났잖아요. 운영의 여지가 생겼다는 걸 다행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원표 선수 생각에는 박영호 선수를 잡고 승자전에 가야만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경기 극복해야 박영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박영호 선수가 지금 마지막에 들어가면서 일벌레는 몇 개 속아주면서 지금 분위기를 잡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뮤탈레바퀴로 서로 체제가 엇갈린다고 한다면 이원표 선수에게도 좀 희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촉수와 맹독충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이원표 선수가 본진 땅굴은 막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면 땅굴인데 정면 땅굴도 촉수로 언덕 위에서 버티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상대방의 체제를 정확하게 아는 박영호이기 때문에 바퀴 땅굴 갈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이원표 입장에서 그걸 알아야만 수비하는 데 조금 더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좀 애매하다 보니까 어정쩡하다 보니까 한 일벌레 한번 더 찍어볼까? 이런 판단들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땅굴망을 못 막는 거예요. 네, 땅굴을 지금 하기에 조금 마음속에 걸리는 게 있어요. 박영호 선수가 저 진화상에서 눌러놓은 저 공격력 업데이트가 너무 아까워요. 이걸 눌러버렸는데 올인 가자니
그럼 저거 취소하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취소하자니 이미 누르는 게 또 아깝고. 그래서 좀 고민이 됐을 겁니다. 네, 그래도 좀 올리고 상대는 둥지탑. 거기다 일벌레 타이밍 갖고 있거든요. 어차피 지금 당장에 땅굴망을 뚫어도 한 5초 빠르게 뚫는다고 게임을 이기고 5초 늦게 뚫는다고 못 이기고 이게 아니거든요. 여왕이야 꾸준히 찍어놨고 땅굴망을 뚫는 게 정면이라면 지금 공일업과 함께 신경제 구성이 되는 타이밍에 트리플을 압박하면서 본인은 트리플을 지어주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판단인 거잖아요. 이거 땅굴 뒤에 뚫을 수 있죠? 이렇게 되면? 그렇죠. 여기에 예. 뚫으면 가시적수로 수비가 어렵다라는 점은 열리고 게다가 뒤로 갈지 앞으로 갈지에 대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 까다롭겠네요. 뮤탈리스 생산 들어갔어요. 일단 뮤탈이 뜨는 순간부터 주도권을 잡아야만 좋은 빌드가 되는 건데 땅굴망을 막는데 뮤탈이 소모되게 된다. 박용호가 오히려 선호하는 그림이거든요. 박용호 입장에서 근데 통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대군주가 안 보여요. 이쪽 깨고 올라가게 됐을 때 지금 이원표 이제부터 일벌레 못 찍고 병력만 찍어야 되는 거죠. 게다가 땅굴이 분진에 뚫린다고 가정했을 때는 업그레이드 혜택을 못 받을 거라고 봤었는데 뒷마당에 뚫고 바위를 깬다고 하면 깨는 동안에 업그레이드 타이밍이 나와버리네요. 이러면 딱 맞죠? 되네요. 이 상태에서 근데 이원표 선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입니다. 사실 여기서 저글링 맨도 충생산에서 막긴 되게 힘드니까 가시촉수 좀 도배해야 될 것 같거든요. 가시촉수 지금 두 개보다 더 많이 지으면서 뮤탈리스크 쌓은 상태로 버티다가 네. 정말 안 된다 싶으면 엘리전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만큼 방영호의 타이밍이 좋네요. 1톤 2주. 근데 이거 땅굴 우린 막을 때 뮤탈 쪽에서 막는 방법은 확장 하나 주면서 반대쪽 확장 촉수 지으면서 막으면 괜찮거든요. 사카스 대 사카스 구도만 만들면 해볼 만한데 문제는 이쪽을 내주고 나서 앞마당을 돌릴 수 있냐. 또 그것도 100%는 아니에요. 또 바위 깨고 돌아가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차라리 내주는 판단을 하고 가시촉수를 언덕 위에 짓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자 맹독충은 정리하는 백업. 근데 아마 지금 이현표 선수도 뒤늦게 생각해보니까 여길 내줘도 앞마당도 네. 위험해 보이니까 싸움을 그냥 여기서 한 거거든요. 그래도 일단 어떻게든 수혈 에너지를 빼고 나서 더 여왕을 잡게 됐을 때 뮤탈리스크의 개체수를 유지하면서 맞게 되면 역공의 타이밍이라는 건 분명히 존재합니다. 박영호가 지금 트리플 아직도 안 짓고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굳이 운영할 필요 없겠다. 생각보다 크리득을 거두고 있고 게임도 끝날 수 있겠다는 판단이니까 엎드려버리나 위로 올라가네 올라가네요. 맞기만 한다면 이원표 지금 센터 지역 멀티 돌아가서 멀티 개체수로 똑같아요. 일벌레도 많습니다. 뮤탈과 추가 병력 나오는데 이 여왕 하나 지금 안 잡혔고 근데 뮤탈리스크가 진짜 애매하네요. 한 두 개만 더 많아도 그냥 여왕이랑 싸워서 바로 몰아낼 것 같은데 포대투수가 이쪽에 배치가 될 여유 주면 이제 더 막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포대투수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원표 방업 기다렸습니다. 방업 기다린 만큼 싸울 때 됐거든요. 수혈 에너지 있는 여왕부터 1점 사하는 거예요. 포대투수가 자리 잡으면 이제 업그레이드도 의미 없어요. 그렇죠. 지금 자리 깔았습니다. 들어가요. 여기에 알바퀴 들어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제 진짜 호촉이 박히고 여왕의 수혈 에너지가 있는 순간부터 뮤탈리스크가 할 수 있는 플레이는 없습니다. 너무 제한적으로 변했어요. 받쳐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여러 개 더 뽑았습니다만 지금 뮤탈리스크 숫자는 줄어들고 있고요. 퍼지척수가 자리 딱 잡으면 여기는 강류구 땅입니다. 이거 잠식하는데요. 그냥 들어가서 이건 지금 지대! 땅굴 작전 성공! 상대방의 체내 무너뜨리며 승리 따냈습니다. 1대 0 박영호! 이거 이현배 선수의 입장에서 정말 안타까운 경기가 되겠네요. 사실 정말 여러 그런 그 장면들이 나왔지만 결정적으로 중간에 들어왔었던 그 맹독충 일벌레 잃는 순간에 그때부터 그 초반의 유리함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네. 그리고 뮤탈이 너무 뻔했습니다. 박용호 선수 입장에서는 그걸 보지 못하더라도 지금 이현표는 불리하니까 뮤탈리스크 갈 거야. 그거에 대한 카운터로 땅굴광을 뚫을 것이다 라는 것까지 거의 정해져 있었는데 이현표 선수 입장에서는 약간의 아쉬움이 나올 만한 경기가 됐죠. 네. 트래플 쪽으로 들어가서 포자 촉수까지 잠복시키더니 이걸 뚫어냈어요. 네. 사실 강용 선수 입장에선 초반에 공격이 막히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살짝 불안했을 것 같아요. 특히 가시축수가 그렇게 배치가 되고 여왕이 있었음에도 맹독충을 교묘하게 사방팔방에 퍼뜨렸더니 이걸 컨트롤과 타이밍으로 또 이제 빈틈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었잖아요. 사실 막 그때부터 강용 선수의 페이스가 좀 더 보이긴 했었는데 뭐 그 이후에도 모든 판단들이 딱딱딱딱딱 맞춰서 적중이 되었죠. 네, 지금 기세싸움에서 우선 압도하는 모습을 강용 선수는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 전까지, 일벌레가 터지기 전까지 이연표 선수 대처도 좋았거든요. 확실히 수비력도 괜찮았죠. 상대방의 체제를 굉장히 늦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끌고 온 것도 잘한 거긴 하지만 박용우가 원하는 빌드에서 원하는 빌드를 꺼내 들었을 때 그걸 그대로 적중시켰다라는 건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최근 박용우가 저조전에 약했던 이유 한짝이었거든요. 한짝이를 성공시켰기 때문에 박용우의 입장에선 자신감이 넘칠만 하죠. 네, 두 번째 경기 전쟁은 뉴코크 재개발 시구입니다. 우선은 1사 비용의 패배 있고 두 번째 경기 집중해야 되는 이연표 선수죠. 경기 준비 끝났으면 1사 대결이 시작하겠습니다.
뉴커크에서 두 번째 대결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저그 진영 이원표. Curious. 주눅 들어서 절대 안 됩니다. 1경기 적당 경기 끝난 거 아니거든요. 이번 경기 집중해서 따라 붙어야죠. 이에 맞서는 빨간색 저그 진영 1승을 따는 박영우 선수. Dark. 박영우 선수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 집념이 있어요. 그런 근성 있는 플레이. 네. 그게 박영우의 힘입니다. 근데 사실 좀 위험한 판단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원표 선수가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일벌레를 더 살릴 수 있었거나 혹은 일벌레를 한 두 개 정도만 덜 찍고 병력을 찍기만 했어도 좀 더 이제 많은 변수가 나올 수 있었는데 첫 번째 세트 같은 경우는 정말 박영우 선수가 이긴 경기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네. 정말 그 아슬아슬하게 또 빈틈이 나올 수 있었죠. 지금 이번에 갈렸어요? 빌드 싸움 진짜 준비 잘해왔네요. 박영우 선수 입장에선 사실 최근에 저저전에 12모시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한 번으로 안 끝났잖아요. 두 번 연속, 네 번 연속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원표 입장에서 머릿속에 한 번 더 올 수도 있다. 가장 안전한 빌드를 꺼내들었는데 박영호 선수 입장에선 첫 세트 통했으니 굳이 무리 안 해도 돼. 난 원래 운영에 자신이 있어 하는 가장 안전한 빌드보다는 배를 불리는 빌드를 선택해줬죠. 그렇죠. 부하장은 좀 먼저 가면서 시작하는 박영호 선수예요. 네. 뭐 이렇게 출발하면 일단 여유는 있죠. 이전 세트 빌드 좀 초반에 가난하게 하면서 그게 막힐 뻔도 했지만 그 경기를 뒤집어낸 것을 생각해봤을 땐 오히려 이렇게 부연싸움으로 자신이 먼저 준비를 하게 되었을 땐 강영 선수 입장에서 승률이 더 올라갈 수 있고요. 대신에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건 아직 양 선수가 바퀴 대 바퀴 힘싸움을 했을 때의 경기력은 서로도 모릅니다. 이건 강영 선수 오히려 바퀴 대 바퀴, 바퀴 게임을 출싸움 이런 것들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때 타이밍까지 좀 더 봐야 되겠죠. 맹독충까지 준비해요. 맹독 둥지 올라갑니다. 이원표 선수는 이걸로 뭐 게임을 끝내겠다, 올인을 가겠다 이런 생각보단 가장 안전한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수비를 하면서 상대방의 체제를 맞춰가겠다, 운영에는 내가 보다 자신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박영호 선수 입장에선 이게 자존심 상할 만하죠. 최근에 박영호의 기세가 워낙 좋았지만 저저전에 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안전한 빌드를 나를 상대로도 꺼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겁니다. 네. 쫓아가고 있는 박영우 선수고요. 네. 지금 타이밍에 또 박영우 선수도 맹독충 동지 올려주고 있는 걸 봤을 땐 트리플의 오심도 서로 이제 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이건 일벌레를 적당히 놓아주면서 저글링을 중간에 섞어주는 식으로 혹시 모르는 이제 모아뛰기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만 하겠다라고 읽어볼 수 있고요. 그럼 이제 부하장을 좀 더 욕심을 내볼 수 있겠죠. 네. 초반 그 찌르기로 압박감을 심어주는 성공한 박영우 선수고 지금 저글링을 추가로 8개 찍은 게 이원표 선수거든요. 겁을 그냥 먹은 겁니다. 상대방이 올 수도 있으니까 보다 그러니까요. 안전하게 해준 건데 이런 플레이에서 바로 그럼 압박 떠나야죠. 네. 보통 지금 최근에 경기 잘 안 풀린 선수들 이런 심리적 압박감에 취약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여기서는 저그 대 저그 하던 대로 해도 됩니다. 일벌레를 먼저 찍는 게 무조건 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걸 못한다고 해서 100% 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병력을 찍은 쪽에 이런 식으로 액션을 취하면서 들어갈 것처럼 보여주면 상대적으로 반대쪽은 또 그동안 일벌레를 못 찍잖아요. 네. 그럼 그때 상대보다 더 많은 일벌레를 찍게. 그러니까 저그 대 저그 고수들은 그거 반복입니다. 위협하고 일벌레 더 찍고 그럼 또 반대쪽에서 그렇죠. 수비할 때 뽑은 병력으로 또 달려가면서 또 이제 자신 또 일벌레 따라가고 그거 반복하면서 일벌레 50기 맞추죠. 네, 한두 기 더 뽑으면서 앞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이제 일벌레를 찍고 다시 한번 저글링을 찍어주는 건 이 저글링으로 소모전을 해두고 근데 지금 이 상태는 이원표가 괜찮아 보이는 게 박영훈 아직 트리플을 못 지었어요. 박영훈도 방금 약간 고민했어요. 원래는 부하장을 지어놓고 컨트롤로 막겠다였었는데 생각보다 지금 부하장 지으면 위험할 수 있겠다 싶어서 약간 느끼졌고 그러다 보니까 자원이 남아서 병력을 일단 한 번 더 찍었거든요. 네. 이건 상대 부하장 취소시키려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원표 선수가 맹독충 컨트롤만 잘해주면 맹독충을 볼 수 있느냐. 트리플은 이원표 좀 빠른데 두 개 뜹니다. 아이고 이거 못 보면 안 되죠. 아이고 7개. 이러면 저글링도 굳이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네, 원래대로면 부하장을 깨려고 오는 병력인데 이원표 선수는 이걸 잘 막아도 본전이에요. 이거 손 100%인 겁니다. 이거 한 번에 확실히 이원표가 손이 엄청 꼬이고 있죠. 네. 강영호 선수의 그 맹독충 두 개 돌린 거로 이득을 거둔 것 때문에 그렇죠. 이원표 선수의 머릿속이 백지로 바뀌고 있어요. 일꾼 일곱 기 잡혀서 이게 멘탈 터져요. 그래서 그것만 안 잡혔으면 지금 진짜 유리한 경기였거든요. 예. 지금도 일벌레가 많은데 일곱 개 추가하면 이거 막으면서 바퀴 싸면서 질 수가 없는 상태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진짜 아쉽겠네요. 이원표 선수가 약간 그 미니맵을 놓치는 게 첫 번째 세트, 두 번째 세트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진짜
이 한방 싸움이거든요. 그래도 일단 강영호 선수 입장에서는 일벌레를 영도 잡히고 일벌레까지. 아 이거 계속 이렇게 잘게 맞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홧김에 떠나거든요. 예. 맞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손을 내리잖아요 가드에서. 그리고 본인의 주먹이 나갈 때 다시 한번 맞고. 예. 이런 경기의 반복인데 침착해야 됩니다. 예. 지금 그렇죠? 상황을 딱 보게 되면 일벌레가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일벌레가 더 많고요. 여왕 잡혀도 트리플이 빨라요. 요 저글링 들어가서 정말 좋은 거 봤네요. 지금 이원표 선수가 정말 어지간한 멘탈이면 흔들릴 뻔했었거든요. 그런데 방금 일벌레를 중간에 살짝 섞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부유해지자. 상대보다 조금만 부유해지자인데 트리플 쪽에 상대 일벌레 거의 없는 거 봤잖아요. 그럼 상대가 일벌레 나랑 거의 비슷하게 앞마당 최적간에 똑같다. 그럼 트리플 쪽에 너다섯 개만 붙여놓고 여기서 다시 병력 찍으면 상대보다는 내가 약간은 낫다. 이 판단 적중했어요. 추가로 상대방의 바퀴 숫자까지 봤습니다. 맹독충으로 손모전을 계속 해주던 박영우가 바퀴까지 찍었다면 번식지가 없을 것이다. 예? 그럼 지금 일벌레 조금 앞서는 거. 그 상태에서 바퀴 싸움하게 됐을 때 개멸축이 더 많은 쪽에 유리해지잖아요. 가스도 바로 추가해주고 있는 거죠. 일단 지금 양상은 이현표 선수가 괜찮아요. 오히려 박영호 선수가 약간 쫓아다니는 느낌이 있고요. 네. 이 팽팽한 긴장감을 이현표 선수가 끝까지 유지를 한다면 이 경기 이길 수 있습니다. 거기다 이현표 선수 입장에서는 미니맵을 놓치는 실수들이 계속 거듭되다 보니까 입구 쪽에 그냥 바퀴 4개를 세워놨어요. 맹독충을 다시 한번 돌리게 된다면 그냥 신경 안 쓰더라도 막아주겠다. 센터 쪽에만 집중하면서 이 약간 아슬아슬한 줄다리기 싸움을 이기겠다는 뜻이죠. 네, 괴멸추 준비하고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이연패에서 잘 끌고 왔어요. 생각보다 미니맵 놓치는 거 빼고 뭐 병력 싸움이나 일벌레 충원하는 거나 타이밍 보는 거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이제 여기 딱 하나 더 봐야 될 건 괴멸충 싸움입니다. 바퀴 괴멸충 얼마나 단지 잘 쏘고 잘 피할 수 있느냐예요. 특히나 이제 대군주를 미리 확보를 해놨어야 되는데 지금 이영표 선수는 확보를 좀 많이 해놨거든요. 대군주가 잡히더라도 대군주가 막히지 않지만 박영호는 대군주가 막힌 상태에서 네. 추가되는 애벌레를 대군주로 바꿔준다면 지금 그렇구나. 상대한테 싸움을 걸려고 하는데 추가 병력이 이영표가 빠르다가 돌리니 괴멸충 테로 잡지 괴멸충 테로 나가야죠. 길나가야죠. 다리 잡아야죠. 감집이야. 예, 감싸서 이번에 감집만 아니었으면 좀 더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었는데 감집이 확실히 잘 들어가고 있긴 했어요. 자, 뒤로. 대신에 저울이 있기 때문에 상대 마냥 도망 못 갑니다. 그래서 감싸기. 자, 뒤. 단점 한두 방 맞는 거 이거 오히려 괜찮을 정도예요. 저울링이 감싸면서 그 상대 퇴각하고 있었던 병력을 꽤 많이 끌어줬기 때문에 이 정도면 꽤 괜찮죠? 야, 확실히 박영호 선수 입장은 그게 아쉬웠을 겁니다. 대군주가 막히다 보니까 지금 센터 싸움이 끝나고 나서 밖에 13개를 추가했거든요. 원래 후속 병력이 합류되게 됐으면 생각보다 타이트한 타이밍으로 밀어낼 수 있었는데 이 타이밍을 놓친 건 박영호 입장에선 네.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네. 이현표 선수 입장에선 저울링에 감싸고 난 이후부터는 잘했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바퀴 괴멸충 만으로 버티려고 했을 때 그때 담즙을 그냥 맞아준 게 좀 아쉽네요. 아마 마음속에선 저글링의 뒤로 감싸는 타이밍에 맞춰서 완전 덮차지라는 그 생각, 그러니까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러서지 않았던 거죠. 만약에 박규기밀충의 담재 피하느라 뒤로 빠져버렸으면 저글링의 퇴로를 감싸도 내 병력에 덮칠 수 없잖아요. 네, 그때 조금 아쉬워서 담즙을 맞았던 거 딱 하나 정도 빼고는 좋았습니다. 네. 그 외에는 조금씩 더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번식지도 반박자, 공유력도 반박자, 그 와중에 인구수도 조금 더 많거든요. 이 상태에서 상대방의 대군주까지 끊어줄 수 있는 플레이가 나온다면 박용우가 오히려 당황하는 거죠. 네. 네. 업그레이드까지 조금 더 빠른 움직임을 이원표 선수가 지금 보여주고 있고 추가 확장 가져가죠. 그 반박자가 모이면 모이면일수록 한 박자, 두 박자, 세 박자가 되면서 크게 앞서 나갈 수 있는 거고요. 일단 바퀴 괴멸충 싸움 약간 걱정하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첫 번째 세트보단 분위기가 훨씬 더 좋고 이런 양상이면 충분히 이원표 선수가 세트 스코어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됩니다. 네. 확실히 지금 박영호 선수 입장에서는 공격의 주도권을 잃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전에 공격 갔다가 막히게 됐을 때 이원표에게 병력 생산할 수 있는 틈을 준 거거든요. 그 틈이 있다 보니 지금 당장의 공격보단 팔가스 가져가면서 어떻게든 수비를 한번 더 해내야겠다라는 생각인데 이러면 이원표 선수 입장에서 나쁠 게 전혀 없습니다. 저울링 독이 들어가서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네. 확실히 지금 이원표 선수 상황이 괜찮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변수로 만들 수 있는 건 지금 대군주가 이현표 선수는 정말 아슬아슬하게 좀 인구수가 덜 막히는 식으로 퍼뜨려놨습니다. 대신에 시야는 제한되고요. 반대로 박명호 선수는 너무 많이 퍼뜨려놔서 시야 넓은데 잡히면 잡힐수록 인구수가 막힌다는 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로의 테마를 알 수 있습니다. 박명호 선수는 최대한 아껴 쓰면서 보고 맞춰나갈 생각이고 이미 이현표 선수는 싸울 준비 끝났어요. 입에 끼워놓고 이제 곧 갈 겁니다.
특히나 이제 슬슬 본진 자원이 마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진 자원이 말랐을 때 팔가스가 딱 완성이 됐잖아요. 본진 일벌레 팔가스로 옮기고 난 이후에는 일벌레 찍을 타이밍이 없는 겁니다. 병력 생산만 해서 그 싸움을 누가 잘하느냐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애벌레 생성을 누가 더 잘하고 있느냐 또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서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서 신경제 구성 업그레이드도 이제 쫓아가고 있는 박영우 선수. 애벌레 생성 위주로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막 중에 거의 설치를 안 한 것 같아요. 그쵸. 프로 점막 거의 안 넓혔어요. 네. 중요한 건 아는데 안 했습니다. 왜? 지금 병력 지어 짜려고요.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공격을 가기보다는 약간 기다리면서 흔들어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이원표인 거죠. 땅굴벨도 기다리면서 잠복까지 눌렀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척 해주고 상대방이 대군주 끊어주면 지금 박영호 입장에선 수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감시군주를 찍어주는 건 예측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시선 끌기죠. 병력 돌리려고요. 오, 근데 진짜 많이 돌렸는데요? 저 위로 지금 바퀴 빼놓고 원래 저 정도로 보내진 않는데 네? 보통 한 7기 보내는데 네. 한 20기 보낸 것 같아요. 꽤 많이 보냈어요. 그럼 원래 이러면 이제 정면에서 싸움을 걸어줘야 되는 건데 데이잡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건 그럼 팔가스만 깨고 빼겠냐 이런 이거 게 아닙니다. 더 많잖아요? 예, 더 많아요. 일단 지금 언덕에 있는 이원표의 병력이 이득을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러면 이원표 선수는 정량 병력이 뒤잡히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D도 안 잡혔고 D를 잡히게 되면 오히려 담점을 맞출 수 있다 보니까 와, 이거 앞으로 탐지! 자 들어서 오는데 컨트롤 싸움으로 자 이러면서 정원 지었자면 부하다 하나 파괴하는 순간에 이거 균형은 순식간에 깨지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슬슬 땅굴벨이 되는 순간부터 박영호 선수 입장에서는 또 감시군주를 만들어놔야 돼요. 상대방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다 보니까 그걸 신경 쓰게 되는데 지금 저기 있는 감시군주가 또 봤죠? 야 이거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네. 상대 생각 읽고 있어요. 지금 타이밍에 한 번 흔들렸으면 박영호 선수 대위기거든요. 지금 남겨놓은 자원이 없기 때문에 병력 200 못 채워요. 그에 비해 이원표 선수는 200을 채우면서 계속 소모전할 수 있었는데 일단 지금 이걸 막아내면서 이원표 강경 선수는 큰 위기를 일단 한번 벗어난 겁니다. 네. 여기서 뮤테를 가겠다라는 건 상대방에게 감염충을 더 괴멸충을 만들어서 센터 싸움 위주로 하겠다라는 게 아니죠. 바퀴를 계속 돌려주면서 인구수 조금씩 버려주고 메탈리스크를 띄우겠다라는 건데 이 판단 지금 당장에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상대방이 방어를 안 한 상태다 보니까 뮤탈리스크가 떴을 때 생각보다 화력이 좋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만난 거 아닌가요? 방금 감시군주? 네, 만났죠? 근데 놓쳤나요? 네, 따라가야죠. 이거 지금 별동대가 수비로 그 배치되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박령 선수도 마냥 막기만 하는 건 좋지 않다는 판단으로 이제 병력 나눈 겁니다. 이러면 멀티스킹 싸움 누가 더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요? 네, 여기는 더 많은 숫자들이 왔고 센터에서 신경전 여기서 이제 먼저 들어가는 게 이원표 쪽이다 보니까 이 바퀴가 잡히더라도 메탈리스크 찍을 수 있는 타이밍이 생긴다라고 낙관하면 안 돼요. 네. 바퀴가 들어가는 순간 본인도 흔들리거든요. 그렇죠. 네, 양쪽으로 나눠졌어요. 자 이거 누가 수습을 잘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멀티태스킹 싸움으로 경기 이어주고 있죠. 일단 박용호가 바퀴를 추가로 한 번 더 찍었다라는 건 센터 싸움 걸 생각도 있는 거죠. 예. 네, 지금 난장판이에요 이제부터. 그렇죠. 센터에서는 이제 압박하고 있는 좀 박용호 선수. 전자점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생각보다 이원표가 더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박용호가 더 많이 잡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미탈리스크 타이밍을 잡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당점 추가면 또 들어오죠.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박용호 선수 괴멸충 마른데 담점 위주의 싸움 계속 해주면 좋아요. 이럴 때 특히나 이제 담집을 이원표 선수가 계속 맞아주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센터 싸움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게 이원표거든요. 근데 바퀴 숫자는 압도적으로 차이납니다. 그렇다면 잡아야죠. 그렇죠. 밖에 없어요. 담집으로 파울이 풀려야 하니까 지금 일부러 이원표 선수가 맞으면서 네. 덮친 거죠. 뒤잡으로 들어가면서 여기서 괴멸충 횟수의 캐슬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 나오죠. 와 뒤로 끌었어요. 일벌레가 다 잡아요. 지금 일벌레가 11개가 적은데 제제 이원표 운영으로 극복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영호 선수에게 세기를 받고 승리 따냈어요. 괜찮은데요? 미니맵 약간 느껴보는 것 빼고 네. 그걸 제어하면 이어폰 선수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확실히 좋았죠. 상대방이 할 수 있는 플레이에 모든 걸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으로 이겼다라는 건 이원표 입장에서는 저도 아직까지 내가 괜찮다 자신감 붙을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전부터 이원표가 GS의 판독기로 통했거든요. 그렇죠. 16강간의 그 관문에 또 수문장이 이원표예요. 네, 그에 비해 이제 방영수 입장에서 조금 아쉬울 수 있는 건 적진 근처에서 너무 쉽게 이제 괴물충 변태를 준비했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괴물충의 많은 건 분명 장점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웃파이팅으로 싸우면 좋았었는데 변태를 하면서 상대에게 덮칠 구도를 주게 되니까 위험한 순간이 나왔었잖아요. 네. 네, 확실히 박영호 선수 딱 한 가지 더 필요한 거 지금 내 병력 구성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싸워야 될지 조금만 더 그 생각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벌레가 잡히는 상황에서도 집중 잘했어요. 확실히 그리고 맞견제 위주의 플레이보다는 수비하면서 병력 돌려주는 게 낫습니다. 이원수가 놓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박영호는 그걸 적극적으로 살려줘야죠. 경기 좀 이끌었으면 세 번째 대결 가겠습니다.
번째 대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파란색 저그 진영 이원표 선수. Curious. 찬란 모습 먼저 올리고 있습니다. 이원표 선수 일꾼 손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으로 그걸 극복하고 승리를 따냈습니다. 1대를 맞춘 이원표 선수고요. 이에 맞서는 빨간색 저그 진영 박영우 선수. Dark. 견제를 넣으면서 상대방이 좀 압박감을 심어줬습니다만 운영 싸움, 물량 싸움에서 이원표 선수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확실히 동족전이다 보니까, 그리고 동족전 중에 저저전은 특히나 빌드를 정할 때 그 당시 지금 당장에 정할 때가 많거든요. 이원표 선수 3세트의 빠른 12못은 방금 결정했을 겁니다. 경기 시작하기 전에 생각을 해보니까 박영우가 첫 세트 때 빠른 못을 했고 두 번째 세트 때 운영을 했는데 나한테 졌다라는 거 3세트 때는 보다 부유하게 할 수 있다. 그럼 거기까지 굳이 안 가고 빠른 적응으로 네. 끝내겠다는 판단이죠. 그렇죠. 박영우 선수의 이원표 선수의 발목 한번 잡혔고요. 이거 될 것 같은데요? 통할 것 같죠? 게다가 어? 지금 박영우 선수의 첫 번째 대군주가 상대 기자 거리에 한참 걸리고 게다가 이 맵은 오히려 첫 번째 세트보다도 저글링을 숨겨보낼 수도 있는 맵인데 어, 그냥 보여주네. 다이렉트로 가게 됐으면은 항상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선이 굉장히 네, 짧기 때문에 2, 3초 단축시키는 점을 그냥 활용하겠다는 거죠. 특히나 저글링은 그럼 더 빨리 도식한다라는 거잖아요. 속도가 오, 빠르니까. 근데 이 네, 지금 미리 모아놓은 애벌레가 없어서 일단 앞마당 보호장 견제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근데 맹독충 둥지까지 짓는다라는 건 깨고 운영 가겠다는 생각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근데 박영호 머릿속에는 어 뭐야 그냥 빠르게 저글링 모아 띄어서 바로까지만 누르고 예. 맹독충 올인은 아닌가 보다. 그래 링링까지 좀 원래 있어요. 맹독충 올인할 거면 저글링 숨겼다가 오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죠. 바로 뛰는 건 보통 이제 가스 수급하지 않고 빠른 모습으로 보호장만 끼고 오히려 이제 보호장 앞서 나가는 체제가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그걸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글링이 본진 난입하는 모션을 아예 안 채요. 앞마당을 그냥 때리고 그냥 깨고 빼니까 이거는 운영이구나 이 생각을 할 때. 아, 근데 이거... 이제 이상한 거 맞죠? 앞마당이 네 대군주가 앞마당 가봤더니 네. 없어요. 자 그렇다면 다음 수까지 어, 근데,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어, 근데 여기서 박영호가 저글링 어? 싸워주는 거 손해입니다. 예? 아니 같이 쪽수 짓고 있잖아요. 그냥 버티면 돼요. 갈 필요 싸울 필요 전혀 없었거든요. 네. 숫자도 밀렸고 오히려 첫 번째 세트에 이현표 선수가 했던 것처럼 막으면 됩니다. 대신에 맹독충 난입하는 것만 일정 세주고 일벌레 살려주면서 그것만 잘 막아내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원표 선수도 이제 상대방에게 들켰다라는 생각 하에 일벌레 찍고 있는 큰 피해를 좀 아 이거 조울이 잡혔는데요. 밑에 구멍 뚫려 구멍 뚫려 구멍 뚫려 구멍 뚫리면 들어가 뚫렸다. 다시 속수도 때릴 수 있어요. 자 위에서 아니 이거 조울이가 버리면 안 되는 게 아니 블록킹을 해줘야죠 중간에 계속 거기 서 있었어야 돼요. 여기 나와서 홀드 넣을 때까지 자 이러면서 다섯 개 잃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운영을 가더라도 사실상 이원표 선수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해졌죠? 네, 네. 아니 괜찮죠. 아니, 그러니까 가시적수가 있는 쪽이 앞마당 수비를 이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벌레 더 마음껏 찍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해도 이 맵이 은근히 앞마당까지 전망 넓히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고 그리고 이것도 일벌레 피해가 좀 덜했을 때 그렇지 이거 앞마당 확보하려면 시간 좀 걸립니다. 그렇죠. 앞마당 확보를 하고 나서 일벌레까지 찍어줘야 되는 게 박영호의 숙제인데 오히려 그걸 이원표가 발빠르게 한 박자 빠르면 2세트 때는 조금 불리하게 시작했음에도 이겼잖아요. 박영호 입장에서는 압박이 더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이 공방전에서 실선 손해를 보면 안 돼요. 박영호는 네. 맹독충과 저글링은 난입을 하는 게 난입을 해서 맹독충 하나만 딱 터지게 되면 일벌레 들어가요 한 대거든요. 자. 오! 저글링! 저글링! 저글링 좀 들어왔어요! 야! 갈수통이야! 이게 톱만 뻗어! 와! 게다가 1대 못 들어왔어요! 와! 지금 만약에 지금 맹독충 두 개 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아, 물론 뭐 결국은 살아나겠지만 네. 와, 지금 이런 상황에선 저 두 개 피해도 적지 않고 게다가 이제 뭉치는 와중에서 바로 또 복구가 안 됐잖아요, 그 광물 쪽에 은근히 데미지가 좀 들어갔습니다. 특히나 이제 앞마당 부화장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본진 베이스 상태로 일벌레와 저글링을 같이 양산하고 있는 박영호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죠. 네. 일벌레 한두 개 잡히는 게 앞마당 있는 상태에서 잡히는 건 별거 아닌데 앞마당이 없을 때 잡히면 세네 개 잡히는 효과예요. 그렇죠. 야, 일단 여기까지는 이옆에 가서 분위기 괜찮은데요. 지금은 주도권을 확실히 잡았다고 볼 수 있죠. 특히나 상대방의 체제들도 보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저글링과 맹독충이 들어갔을 때 번식지가 빠르다 바퀴소굴을 짓는다 저글링이 더 나왔다 이런 게 아니고 일벌레 나오는 것도 봤고 여왕 두 개인 상태에서 어떻게든 운영 가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다 보니까 네. 이제부터 일벌레 찍고 운영 바라보면 유리할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정찰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잠재적인 자원량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애벌레가 없어서 내가 돈을 못 썼을 뿐이지 누적 자원은 많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벌레를 기다리는 그런 그 와중에 가난한 게 아닐 수 있는데, 아까 저글링이 들어가서 일벌레 잡을 때 뭘 봤냐면 상대 가스에 일벌레 속이 들어갔던 걸 봤어요. 그렇다는 건 아, 상대가 남겨놓은 자원이 없다, 에벌레가 없어서 병력을 못 찍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돈이 없어서 광물을 지금 어떻게든 더 집중적으로 수급하고 있다는 걸 이전 견제 때 봤기 때문에 아마 이협회 선수는 자신이 유리하다라는 걸 아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유리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굳히는 판단 들어간 거죠. 이전에 프록시마에서는 너무 불리하니까 뮤탈리스크 가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청만허무하게 땅굴망에 뚫리고 섰는데 유리할 때 굳이 안 가도 됩니다. 네, 그렇죠. 바퀴지어 주면서 트리플 짓고 오히려 버티게 되면 2세트와 똑같은 양상인데 주도권을 본인이 잡았을 때 더 흔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게다가 뭐 트리플? 바퀴 싸움에서 이겼잖아요. 그렇죠. 굳이 피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제 인구수에서도 앞서 나갑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상대방의 체제를 봤을 때 또 일벌레가 나오는구나 하면 지금 이영표 입장에서 트리플을 지은 게 최고의 판단이 된 겁니다. 그렇죠. 게다가 상대 본진 원가스인 것까지 봤습니다. 메탈 의지는 아예 없고 뭐 둥지탑 숨긴 것도 없다고 볼 수 있고, 게다가 암마당가스 이제 수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차후에 업그레이드 싸움 혹은 괴물충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거, 모든 것에서 이영표 선수가 앞서 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다 앞서 나가고 있어요. 인구수 뭐 업그레이드 전부 다 이영표 선수가 앞서 나갑니다. 이영표 근데 대군주를 생각보다 많이 뚫어주고 있습니다. 많이 뚫어준다라는 건 일벌레를 한 번에 찍어서 운영을 가겠다라기보단 트리플만 보여주고 신경제 구성이 됐을 때 바퀴 한번 양산해서 한번 찔러보겠다라는 의도 좀 보이거든요. 근데 박영우가 그걸 모르게 되면 트리플도 짓고 일벌레 찍어서 맞춰가려고 할 때 네. 끝날 수 있습니다. 자, 업그레이드와 신경제 구성이 지금 한 반 타이밍 정도 빠르거든요. 물론 안다고 해도 맞긴 어려워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업그레이드 차이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물량에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이거... 해서든지 이협회 선수가 가면 진짜 그리고 방금 위험합니다. 본진 일벌레 트리플로 옮긴 거죠? 본진 네. 일벌레 최적화 깨졌죠? 트리플로 찍은 척해서 지금 박영호 일벌레 예. 찍었습니다. 자 이번에 일벌레 찍었는데 가요! 액션 좋아! 게다가 GSL 반동! 뒤늦게 잘못 알았다고 고칠까봐 일벌레 찍는 그 순간을 노린 그렇죠. 거죠? 지금 박영호 선수는 2년 동안에 16강 이상 올라가 본 네.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32강이에요. 16강도 못 간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 가시적수 바퀴 한 이 정도, 두기 정도 있는 거 역할하거든요? 그래봤자 지금 바퀴 수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엄청 부족하죠. 업그레이드는 비슷할지언정 차이, 양차이가 나게 되면 이거 소모전하고 이득 거뒀다 생각하면 이영표 일벌레 찍어도 되는 네. 상황이에요. 그나마 업그레이드는 맞춰가긴 했어요. 전막이라도 자 들어가면 뒤에 개멸충까지. 아 근데 수에서 많이 부족해요. 네 물량에 지금 아 개멸충도 없어요. 와 이거 차이 많이 난다. 이게 또 왔어요 또 왔어요. 이원표가 박영호를 와 이 심리전에서 와 이거 바퀴다 바퀴는 괜찮은데요? 그렇죠. 오히려 압도하고 있습니다. 아 바퀴 전문가예요. 일단 페이크가 한번 제대로 먹혔기 때문에 이번 세트에서는 완승을 거뒀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인구수 격차 30. 야 이거 오히려 첫 번째 세트 좀 당황했을 뿐이지 와. 아니 적응하니까 왕년이 이원표 나오는데요. 네 확실히 이제 이원표 선수는 제품을 찾고 있는데 박영호 선수는 저조전의 약점을 극복 못하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심리전으로 계속 밀리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 일벌레를 보내는 그 액션에 네. 속아서 일벌레 찍었거든요. 제가 대구주 미리 뚫어놨기 때문에 인구수 막혀서 아슬아슬하게 막히는 그런 상황은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죠. 치가면요 계속 나옵니다. 남녀의 벌레 저글링까지 찍었다라는 건 여기서 끝낼 수 있다는 확신이죠. 그렇죠. 자 여기서 진제 자 이원표 선수의 이번 경기 난적 최근에 잘 나가는 박영호 선수 잡아내면서 승자전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제 조성주 선수의 맞대결이에요. 와 일단 저그전은 괜찮았습니다. 태란전의 난이도가 더 높을 수 있어요. 상대 워낙 정신없게 해주는 그런 조성주 선수라서 하지만 이 정도의 준비성이라면 그리고 저그전에 보여준 것만큼 태란전에서도 보여줄 수 있다면 충분히 해볼 만하겠죠. 그렇죠. 지난 시즌에 올라오지 못하면서 아시아문토로 했던 이원표 선수인데 판독기 버전이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걸 증명해줘야 돼요. 확실히 이제 박영호 선수가 잘하지만 저조전의 약점이 보였기 때문에 이원표가 잡을 수 있다는 승산이 보였잖아요. 하지만 지금 조성주를 상대로 피지컬이 굉장히 밀린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거든요. 네. 이런 것도 극복할 수 있다면 판독기가 성장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이원표 선수와 조성주 선수의 승자전 대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6강의 주인공 누가 되시 잠시 후에 확인해보겠습니다.